안녕하세요. 미국 보딩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저자 엘코리아 에듀그룹 임주인 대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기획한 게 2017년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책을 출간했죠. 그리고 이제 개정판을 2019년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너무 건강상으로 좋지 않아서 집필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용을 이제 좀 봤었는데 사실 그큰 뼈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의 이제 어떤 변화를 된 부분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한 것들이 좀 반영이 안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책 내용에,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개정판을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출간되는 시점은 2023년도 하반기 정도가 이제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이 컨텐츠를 어떻게 꾸며갈까,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싹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쓸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좀 기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쓴 글을 놔두고 주석을 달자. 2013년도, 2023년도에 맞는 내용을 좀더 써주자라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작성하는 글들은 제 블로그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이 유튜브로 읽어 낭독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 의견도 좀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책의 뼈대는 제가 건들지 않기로 했고요. 그 들어가면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예전에 조규혁의 감수성에 대해 한 방송국 기자가 내게 질문한 적이 있다. 조규혁이 감수성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국내 국제학교들이 수가 많아졌고, 둘째, 과거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커졌으며, 마지막으로 유학 후 교육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떠났던 2006년은 내가 유학원을 시작하던 해라 생생하게 분위기를 말할 수 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학업적인 준비가 안된 학생들이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유학원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 즉석 상담을 받고 수속을 하던 시절이었다. 사실 방송국 기자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조기 유학이 붐이던 시절, 충분한 정보 없이 떠난 학생들 중에는 현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중도에 귀국했거나 어렵게 졸업을 하여 귀국했더라도 기대와 달리 취업에 고전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기 유학 열풍이 꺾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들 중에는 미국 학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만 더 있었더라면 좀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여 성공적인 유학을 마쳤을 것이다. 조기 유학은 감수성이 민감한 10대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여정이다. 유학
컨설턴트와 학부모가 그릇된 유학 정보를 가지고 학생을 안내한다면 어렵게 결정한 긴 유학 여정이 쉽게 깨질 수 있다. 유학 컨설턴트는 어린 학생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늘 무거운 책임감이 나를 누른다. 그 책임감은 나에게 매일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게 만들고 있으며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 책이 조기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쓸모 있는 책으로 남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제가 쓴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실 고칠 부분은 사실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사실 2017년도에 이제 작성한 내용인데 지금 뭐 5년이 좀 더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일하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 컨설턴트와 학부모가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오로지 합격이라고 하는 오로지 명문대에 합격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또 이 욕심 때문에 학생을 좀 그릇된 길로 지금 안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솔직히 작성했을 때보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두렵습니다. 유학 간 선배였기 때문에 후배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이 내용에 제가 2023년 생각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조기 유학생은 더 가파르게 줄었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2021년에 해외 유학 중이었던 학생들이 대거 입국, 제주국제학교 또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이 무렵부터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우후죽순 늘어 2023년인 지금 서울에는 수십여 개가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학원 형태의 국제학교들이 존재한다. 다수의 미인가 국제학교들의 학생들은 미국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교 또한 졸업생들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후하게만 주고 있다. 토플 50점인 학생이 잉글리시 10 수업에 A학점을 받고 있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그 학생이 미국 대학교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업 강도를 높일 수 있을까? 결국 실패한 유학생들이 넘칠 것이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내 중도 귀국하는 대학교 유학생들이 더 많아지리라 본다. 명문대학교 합격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정작 중요한 학생 실력 향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제가 뭐 예언 아닌 예언, 좀 뭐 안 좋은 예언이죠. 그런 예언을 이제 좀 해드리는 이유가 뭐 오늘도 제 이메일에는 뭐 학생들의 뭐 그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 그런 이메일이 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외부 도움으로 이제 받아서 학생이 뭐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된다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게 학생 건가요? 또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이 돼서 그 대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과연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대단한 학생들은 그렇게 화려한 기술을 남의 도움을 얻어서 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학생 실력에 비해서 이제 잘 명문대학교에 이제 갔던 학생들 그 학생들은요 대부분 잘 적응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 팩트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학교 내에서 할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미인과 국제학교에서 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더 훈련시키고 더 공부시키고, 뭐 수학, 뭐 지오메트리, 뭐본 수업에서는 C 맞았는데 너야 방과 후에 지오메트리 들으면은 뭐 내가 A로 올려줄게, 뭐 이런 내용들은 더 좋지 않죠.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좋지 않아요. 사실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빨리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자기가 빨리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빨리 쓰고 요약해서 그 내용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서머라이징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읽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빨리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 오피니언으로 이걸 나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 예를 들어서 뭐 휴문고에서 이제 졸업한 학생이 이제 미국 대학교에 가서도 뭐 성공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이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이런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자, 읽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하고 그거를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글자라는 학생들이 영어도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고등학교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프렙스쿨이고, 프렙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대학에 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렇지 뭐 누군가의 도움으로 뭐 코딩을 갖다가 짜서 또는 뭐옛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만들어서 뭐 대학교 뭐 지원을 위해서 이런 것은 오히려 중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오히려 깎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